언니, 네. 아가가 갖고 싶다. 너무 갖고 싶어요. 뭐, 애기가 갖고 싶다. 자꾸 이러거든요. 정말 너무 갖고 싶어요. 근데 너무 안 생겨요. 애기가 없어요. 지금 마흔 넘었는데 애가 안 생겨요. 대체 왜안 생기는지 모르겠어요. 병원에 가보셨어요? 가봤는데 아무 이상 없대요. 한번 물어볼게, 언니한테. 지금 이 남편이 첫 남편이 아니죠? 아, 지금, 네, 첫 남편 아니에요. 봐봐. 한 명, 두 명, 세 명, 네 명, 다섯 명, 여섯 명, 일곱, 여덟. 여기서 끝내네. 그게 다 보여요? 네, 그 정도 돼요. 맞아요. 근데 남편이 첫 남편이 아니지만 면사포를 세워준 남자는 언니 신랑밖에 없던 것 같아. 맞아요. 다 조금 사귀다가 뭐 애도 안 생기고 하니까 다 가더라고요. 버림받고. 너무 지겨워 죽겠어요. 근데 이 정도 남자가 안 생겼을 때는, 아니, 이 정도로 남자한테 막또막 차이고 차이고 살다가 차이고 그러면 그냥 또 남자랑 살고 싶은 생각이 또 들었어요. 일단 전 너무 애가 갖고 싶으니까요. 애가 너무 안 생기고 그게 제 팔자인가 그냥 하고 살았거든요. 또 새로운 사람 만나면 좀잘 살아보려나? 근데 또 마찬가지고 그냥 반복인 것 같아요. 저왜 그런 거예요, 진짜? 결론은 애기가 갖고 싶어서 남자를 갈아치웠다는 소리예요. 아까 그랬잖아요. 애기가 갖고 싶어서 남자를 갈아치웠다. 뭐 말이 막걸리예요. 결혼 생활도 하고 싶고, 애도 갖고 싶고, 그냥 예쁜 가정을 꾸리고 싶은데, 그게 정말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. 말은 떨지 마시고 또이또이. 네. 그쵸? 보시는 분들은 전 무슨 말인가 해요. 애가 갖고 싶어서 결혼했다. 그건 말이 아니잖아요. 또 그러시고 한번 물어봐. 지금 이거 지금 사시는 분은 이제 결혼해서 사시는 거죠. 그쵸? 네. 근데 왜 여기도 애가 지금 안 생길까? 글쎄, 병원 가도 아무 문제 없는데 안 생기더라고요. 이 남자한테만큼은 언니가 네. 유일하게 더 지금 간절하게 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이 사람한테는 이제 마지막에 진짜 올인 내 마음과 내 몸과 마지막으로 내가 진짜 내 팔자가 더 이상은 다른 남자한테 또안 가기를 간절히 이렇게 바라는 마음일까? 네, 맞아요. 정말 이 사람은 붙잡고 싶거든요. 끝까지 평생 같이 하고 싶어요. 어느 남자든 붙잡고 싶었었어요, 솔직히. 네.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. 언니가 남자를 갈아치웠던 게 아니라, 남자들이 언니를 버렸던 것 같이 저는 느껴져요. 맞아요. 그래서 아까 그말한 거예요. 그 정도로 당했으면 또 가고 싶었을까? 그냥 또 세번 정도는, 아, 그런가 보다 뭐, 갔을지는 모르겠지만, 그 나머지까지 그렇게 매일 뒤통수 맞는 거 알면서, 내가 또한 가정이란 단어를 또 선택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말하는 겁니다. 이번엔 좀 다르겠지 하고 믿었거든요. 근데 또 마찬가지더라고요. 맨날 버림받고. 지금부터 내가 좀 하는 말을 조금 잘 새겨 들어봐요. 혹시 내 나이 어렸을 때, 뭐, 21살이나 됐을까? 22살이나 됐을까? 23살이나 됐을까? 그 어린 나이 혹시 언니, 누구하고 산적 없어요?
있어요. 근데 왜 이제 먹고 살았어요? 또 물어봐요. 그 나이에 동거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그분하고 결혼 언약을 했다 하시고 또 그리고 언니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? 사실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었거든요. 임신도 했었는데 그 사람이 오토바이 사고 죽었어요. 그래서 애도 혼자 키울 수 없어서 키웠어요. 그냥 웃고 살았어요. 너무 믿고 싶어서. 그럼 혹시 그것 때문에 제가 애가 안 생기는 걸까요? 내가 망자를 다 실어서 말해줄 수는 없지만, 망자의 말을 내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해드릴게요. 어린 나이지만 너무 행복했대요. 어린 나이지만 언니도 일을 했고, 그 어린 나이에 자기도 일을 했대요. 자기가 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서, 뭐, 배달 같은 것도 하셨고, 뭐, 노가다 같은 것도 하셨고, 공부의 배움은 없지만은, 네 하나님에게 살리기 위해서, 태어날 내 자식, 나같이 만들지 않기 위해서, 아마, 본인 나름대로는 조금 과한 욕심을 내서 일을 하신 것 같아. 맞아요. 열심히 살았어요. 그분 말씀이 그래. 지금, 태워버리면 내가 너무 힘드니까 안 되고, 그분을, 서 있는 당신 뒤에 서 있는 그분 말을 내 할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영매 역할을 하는 거야. 근데 그분이 언니한테 작별이나 인사하지도 못했고, 그쵸? 아침에 일찍 밥 먹고 나가는 길은 있었다마는 돌아온 길이 없었고, 너를 내가 보기에는 싸늘한 시체가 돼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고, 또 언니한테 뭐라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. 무슨 말 하냐면, 아기를 죽은 게 아니라 너 땀에, 너하고 산 김에, 너하고 사는 바람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. 그쪽에 시부모들이라고 해야 되지. 그런 모욕 같은 말을 들어가면서 아기를 못 낳았던 것 같아, 본인이. 맞아. 그렇기 때문에 그 망자의 한이 오늘 들어서서 한번 내가 너를 만지작 만지작 많이 했는데 못 느꼈냐고 물어보고, 내가 해방 놀라고 해방 논건 아니었지만 내가 못 잊어서 너를. 어떤 남들이랑 잤을 때 자기가 가운데 끼어 자는데 언니가 어떻게 남자들하고 살 수가 있어? 여기서 그 남자가 가운데서 끼어 자는데, 언니 여기 자고, 언니 신랑이 여기 잔다 치자. 보이지 않게 망자가 여기서 누워 있단 말이지. 근데 어떻게 언니가 아기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, 언니가 어떻게 다른 남자하고 행복하게 살 수가 있겠나? 이 남자의 한이 이렇게 컸는데, 그러면 언니가 한번 정도는 그냥 이렇게 점을 보러 왔을 때, 어느 점쯤이라도 이것은 다 말할 거야. 이 남자 보내줘. 보내줘라. 세상에서, 이승에서 헤매지 않게 보내줘라. 그랬을 거란 말이지. 언니가, 점을 처음으로는 언니가 오늘 큰 실수를 한 거야. 알아들어? 한번 정도는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, 한번 정도는 오빠 뭐에 잘 있었어? 좋은 곳으로 갔어? 마음속으로 한 번만 새기지. 그랬어. 그냥 충격이 너무 커서 잊고 싶었어요. 그렇게 한이 큰 줄 정말 몰랐어요. 한이 많이 있고, 마지막에 손잡고, 나잘 다녀올게. 그 말하고 간게 오지 못하고,
빠이빠이. 이 숨길이야. 저 숨길이야. 누가 알았겠냐고 그렇게 말씀하셔. 그러니 오늘 망자가 망자에 뿌렸나 봐요. 무덤도 없고 아무것도 없게 느껴집니다. 한달하게 당신이 뭐 나한테 하면 좋고 누구한테로 해서 그분 옷 한벌 태워주고 지훈 애기 옷 한벌 태워줘서 지훈 애기는 진해 아빠가 데리고 갈 거예요. 아빠가요? 응. 진해 아빠가 데리고 갈 거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면 언니가 제2의 아기를 갖출 수 있어요. 나이 먹었지만은 그렇게 해주세요 꼭. 정말이에요? 네. 됐습니까? 네네. 수고하네요.